연이 정숙 본유나 그러나 정은 비록 본래 있으나 근결을 열지 못하며 체는 진실로 이그러짐이 없으나 용을 마침내 바라지 못할세. 그러니까 능엄 수능엄 본정은 자성 본정은 비록 본래부터 일체 중생이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일체 중생들은 번외의 혹결, 육근의 결박, 육근의 결박이 있어가지고 그 육근의 결박을 열지 못했으며 열지 못했단 말은 풀지를 못했으며 결박을 풀어야 능엄 본정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걸 결박을 풀지 못했으며 체는 진실로 이그러짐이 없으나 본체는 열대장성의 본체는 진실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지만 이그러짐이 없단 말은 하나도 손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작용을 마침내 발휘하지 못할세. 이 마음 열애장체성의 묘한 묘용을 마침내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단기가 개입하기를 생각하여 하옥에 비유하여 문을 구하며 단기라고 하는 것은 안안입니다. 바로 해당한 근기에 단기가 안안이 말이죠. 개입하기를 개합하여 들어가기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수능엄 본정 열애장 체성에 거기에 합치가 되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생각해 가지고 안안이 그 사원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하옥 비유. 하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가, 천왕이, 나라 임금이 하옥을 하사했는데, 하옥을 하사했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문을 몰라서 못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 비유로 부처님께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천왕이 하사한 여단자 비유를 했지요. 하옥 비유 사권에 나옵니다. 등엄경 사권에. 나라 임금이 바로 천왕이라 천자 임금께서 그 공신에게 즉 말하면 안안이나 모두 부처님 제자를 공신에다 비교한 거죠. 친아들에게 그 좋은 저택 하옥을 화려한 집을 하사해 주는 것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문을 통해서 들어갈지를 모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비유를 했죠. 그래서 하옥에다가 비유를 하여 들어갈 문을 구하며 그러니까 이 수능엄 사마타 비밀 간조의 법문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수행방법은 바로 삼마제죠. 삼마제의 법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래께서는 결정을 보여서 근을 가리키고 결박, 육근의 결박을 밝히 세웠다. 명결 이삿다. 결정이란 것은 전번에 어제 말했던, 오전에 말했던 그 이의결정. 결정적인 틀림없는 아까 말하는 저우의 열에 미린 수직요우. 수직요우가 바로 결정적인 법인데, 결정적인 이결정이라 하기도 하고, 이결정이라 하기도 하고, 능엄경에.
달리 말하면 이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 결정적인 그런 가장 중요한 뜻. 도를 닦을 때 두 가지는 필히 아주 결정적인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 첫째는 이것이죠. 인지심이 역과지각과 유동유의 같은가 다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번뇌의 근본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풀어서 좀쓴 거요. 경문대로 그대로 다 쓰면 좀 글자는 줄어지는데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실까 해가지고 이결전 부처님께서 도를 닦아서 들어가는데 두 가지 그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두 가지 대의를 그러니까 두 가지 결정된 그런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첫째는 인지의 마음이 인지라는 처음 원인 처음에 닦을 때의 마음을 첫 출발을 인지라고 말합니다. 성불할 때를 과지라고 하고 인지의 마음이 처음에 발심 수행하는 그 마음이 과지의 깨달음과 성불할 때 부처님의 그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알아야 한다 이거죠. 알아야 할 것. 그것이 첫 번째 제 1위 결정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설명을 하시기를 처음 인지에서 생멸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불생물멸, 불생멸의 과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처음에 불생멸의 마음을 가지고 닦아야 나중에 부처님의 불생멸의 열반 청멸의 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생멸심으로 닦으라는 거예요. 허명자조 해야 되지. 신신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허명자조죠. 허명자조를 해야 되니까 신신명의 닦는 방법은 이 두 구절에 다 나와 있죠. 지도는 문 아니라 유연 간택이니 단막 징해하면 통연 명백이라고 하는 것은 벽두에 그 신심의 신심이란 것이 바로 처음에 초발심하는 신심만을 가리킨 게 아니라 그 신심명에서 신심이란 것은 차원이 높은 고차원적인 그런 열애장심이라 바로 그러니까 밑에 가서 신심을 설명할 때 믿는 마음 신심 불이요 불이가 신심이라 이 믿는 마음 이 신심은 불이법문이라 바로 유마경의 불이와 같은 거죠. 불이가 바로 신심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말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교 신앙하는 그런 신심하고는 다르죠. 그 신심의 본체가 바로 지도죠. 지도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이 없다. 다만 취사 간택 분별심만을 떠나면 분별심이 가장 맞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 이제 종말에 가가지고는 허명자조 불로 심력이란 말을 했죠.
비고 밖에 스스로 비친다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부담이나 신경을 써서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정신을 긴장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거든. 벌써 제2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생멸심이라. 그냥 제1념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제2념이 발작할 때는 벌써 생멸 분별심이거든. 유식종에서 유식론에 이런 게 나오죠. 제1념하고 제2념하고 제2념은 벌써 마음의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념은 분별에 떨어지고 제1념은 그대로 순수한 것을 말한 거니까 제1념, 초학자는 제1념이라도 잘 간직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제1념으로만 바꾸면 심력을 수그럽게 하지 않지요. 자연스럽게 본연 그대로 청정본연한 그대로 닦는 거죠. 그래서 부르나가 묻기를 청정본연하다면 어찌하여 산화대지가 갑자기 나왔습니까? 문화월생 산화대지 그런 말을 물었죠. 그게 이제 이결정 가운데 인지의 마음이 과지의 각과 같은가 다른가를 잘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생멸심을 가지고 닦아서는 되지 않고 처음부터 불생멸심으로 닦아야 된다. 두 번째 가서는 번뇌의 근본을 살펴 알아야 할 것. 번뇌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번뇌의 근본이 육군에 있다고 했죠. 열반의 근본이 바로 육군이고 또 생사 번뇌의 근본도 육군이라고 했죠. 육군의 두 가지가 다 매여 있다고. 육근이 바로 식으로 보면 78식이거든. 의근이라고 하는 것이 7식이지고 근이라고 하는 것이 열의 청정각과 부직불리한 비일비리한 8식 자체가 바로 근성입니다. 아타나식을 이어서 근으로 본 거예요. 근. 아타나식은 제8식 아니요? 아뇌야식, 아리야식, 아타나식 전부 다 제8식이거든. 이건 이제 식 가운데, 8식 가운데 제일 분별을 제일 많이 하는 분별 성능이 제일 강한 것이 뭐냐? 제6식. 그 다음에 제7식. 그리고 전호식하고 제8식은 분별이 약해요. 비교적 약하지. 그래서 제8식은 분별심이 좀 약한데 그 자체는 진여의 열애장과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아서 진여의 열애장은 하나의 그 본각으로 볼 수가 있죠. 열애장 속에 본각과 불각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자리를 이제 가리켜서 그 자리를 여기서 근이라고 한 거죠. 거기서 생사 번뇌의 근본도 육근에 있고 또 해탈 열반의 근본도 육근에 있다 해서 육근을 근을 가리켜서 결박을 밝혔다. 육근이 맺혀가지고 여섯 가지 그 결박을 풀어야 된다는 것을 말했죠. 첫째는 그 결박이 동결, 정결.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결박이고 마음이 고요하는 것도 결박이란 거죠. 육결을 이제 저 밑에 육근에서 말합니다. 육근의 결박을 가령 문근에 대해서도 첫째는 동결. 그 다음에 정결. 그 다음에 이제 문결. 이근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갓결, 봉결, 그 다음에 멸결. 이건 관세음보살, 이건 원통장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한샘보살이 초업 문중에 인류 방소하야 소집이 기적에 동정 이상의 조연 불생하며 여시 점징하야 문소문이 지나고 또 그 다음에 각소각이 공하고 뭐 공소공이 멸하고 생멸이 기멸에 정멸이 현전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 전부 다 요 여섯 가지 육결을 푸는 방법.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지금 설명하겠어요.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나는, 소리가 시끄럽게 요동하는 그것을 귀로 들을 때 소리에 따라 견물생심 하듯이 소리에 따라서 분별심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이제 동결이라고 하고 또 소리가 있다가 사라지는 그것도 하나 성진이니까 그것도 정결이라고 하죠. 이건 성진하고 직결된 동결 정결은 성진과 관련된 결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결은 이 소리를 듣는 들으면서 분별심을 내가지고 거기에 맺혀있는 결박은 문결이고 여기까지 초월하면은 아공지를 터득한 아라한이 되죠. 문결까지는 문결까지 끊으면은 이게 이제 아공지를 터득한 인공.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법공이죠. 아공 법공. 여기는 구공. 삼공으로 배대하면 여섯 번째 멸지는 바로 구공이라. 각결 공결은 그것을 이제 아공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나름대로 아는 깨달음이 걸려있으면은 그 소지장이 되죠. 번외장은 떠났지만 소지장이 있어요. 여기까지 문결까지 해결하면 번외장을 떠나고 여기 이제 각결 공결 같은 거 이런 걸 떠나게 되어야 소지장을 떠나요. 소지장이 법이죠. 소지의 법. 그 다음에 멸결은 여러 생멸의 모든 법을 다 총괄적으로 말할 때 생멸이 기멸이라고 하는 그 생멸 제법을 멸결이라고 본 거죠. 그걸 다 떠나야 완전히 이제 아공, 법공, 구공 그 해탈을 얻는다고 하는 거기에 의해서 정맥소는 중점적으로 밝혔죠. 그 결박입니다. 육근이 육진에 맺혀 있는 것도 결박이고 또한 육식과 어울려서 분별심을 잘하고 일으키는 것이 다 결박이죠. 어중에 열 수량은 그 가운데 수량을 나열한 것은 소위 연기 선원이요. 더 그 가장 원만한 것을 그로 하여금 그는 안안으로 하여금 원만한 것을 선택하려고 한 거란 말이죠. 그 말은 이제 저 밑에 보면은 사권에 육근 공덕을 말했죠. 1200공덕, 800공덕. 눈이 아무리 멀리 보아도 800공덕밖에 안 된다 했죠. 뒤를 못 보고 좌우도 3분의 1밖에 못 보니까. 눈하고 또 이 친근하고 몸하고 안근, 친근, 또 비근. 이것은 800공덕이고 귀하고 의식하고 설근만 1200이죠. 그렇게 해서 수량을 나열한 것은 그러니까 1200이 세 개가 있지만 세 개 중에 이근이 가장 좋은 거죠. 밑에 보면은 그게 설명이 다 나옵니다. 이거하고 비근은 모두가 800공덕. 그 다음에 이근하고 또 설근하고
이것만이 1200이죠. 이렇게 해서 수량을 그 밑에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수량을 나열한 거. 그러니까 800공덕에 의해서 닦는 것보다는 1200공덕에 의해서 닦는 게 낫죠.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또 본다면은 의근도 분별심이 많고 요 설근도 자꾸 혀를 날롱날롱 해가지고 요동하고 이것도 분별심이 많고 이근만이 요동함이 없고 가장 낫다고 하는 것을 저기서 밝혔습니다. 저 밑에 사권에 정맥소에서는 저 밑에 옆에다 적어놓은 것은 바로 그거요. 밑에 추 남지이라는 것은 21권 20권이나 21권 그쪽에 가서 설명한 거예요. 이 책은 없겠네요. 이 상권에는 지금 없죠. 상권에는 아직까지 6권 공덕만 나오죠. 상권에서는 20권에 6권 공덕이 1200이니 800이니 끝부분에 나오죠. 그 다음에 저 밑에 남진에 대해서는 하권에 나옵니다. 1326페이지에서 저 밑에 1335페이지까지 이 책의 끝부분이 6번 공덕을 설명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원만한 것을 선택해라 말이죠. 비근이나 또는 신근이나 설근이나 의근은 원만치 못하다. 6근 중에 귀자 귀의 근이 가장 원만하다는 것을 제 밑에 밝혔죠. 자세한 것은 거기 가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추 남진은 소위 명기 가진이라. 남진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 비설신의 육근이 색성향 미촉 육진을 잡아서 보고 듣고 맛보고 여러 가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을 낸다고 하는 것을 밝힌 거죠. 그런데 진을 잡아서 근이 보거나 듣거나 그러니까 견문각질을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추궁한 것은 그걸 따지고 밝히는 그것은 그건 21권 초에 나옵니다. 육군 설명할 때 소위 명기 가진이라서 그 가이 다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바라. 다한다는 것은 허망한 그 만결을 다 제거할 수 있다는 그 원리를 밝힌 거란 말이에요. 육근이 육진을 잡아서 육진에 의해서 분별을 냈기 때문에 그 분별은 수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 제거할 수 있다는 것. 만결을 다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진이라고 한 거예요. 다 할 수 있다. 가진이란 말은 육근의 만결을 이런 뜻으로 가진이라고 했죠. 육근의 허망한 결박을 번뇌의 결박을 가히 다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 다음에 이 단멸직은 단멸인가 의심한 직은 그게 이제 사권까지 사권에 나오는 말들이죠. 아나니 단멸한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도 없어질 거고 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형계를 대해야만 분별이 나고, 기형계가 없을 때는 분별도 나지 않고, 어느 때는 생각이 나다가 어느 때는 생각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을 상주한 것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죠. 열애장 묘진여성 무슨 암마라식 대원경지 불성 그런 칠상주과가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하고 물었죠. 단멸이라고 안하는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멸한다고 의심을 한지 의심하는 것이 바로 안한입니다. 그럴 때는 종을 쳐서 그 불멸함을 단멸이 아니고 상주 불멸한 도리를 체험했고 나오라 시켜서 종친 게 나오죠. 능엄경 4권 끝부분에 나오라가 종을 치니까 안한을 불러가지고 네가 종소리를 듣느냐? 예, 듣습니다. 나중에 종소리가 사라진 다음에 또 종소리를 듣느냐 하니까 못 듣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또 나오라가 또 종을 쳤죠? 종을 치니까 너 지금 그 소리를 듣느냐? 소리가 있느냐 하니까 예, 있습니다. 나중에 소리가 사라진 다음에 부처님이 또 묻기를 소리가 지금 있느냐 하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있고 없는 것을 물었지. 그러면 너 안하니 답을 할 때 아까 소리가 있을 때는 듣는다 하고 소리가 없을 때는 못 듣는다고 하니 그 말은 틀렸다 이거예요. 소리가 날 때는 소리가 있다고 하고 소리가 사라질 때는 소리가 없다고 그렇게 답을 한 것은 맞지만은 소리가 없다 해서 듣는 것까지 없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지. 그건 잘못 본 착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리가 생겼을 때도 듣는 것은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소리가 없어진다 해서 듣는 것이 아주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소리 있고 없는 데는 듣는 그 마음자리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소리만 있다 없다 생멸할 뿐이지 듣는 문성은 생멸이 아니다. 그래서 단멸이 아니라고 밝혔죠. 비단 그뿐 아니라 방아 찢는 것도 비유를 했죠. 꿈속에 깊은 잠 속에 방아를 찢는데 방아 찢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집사람 보고 꿈에는 방아 찢는 그 소리를 나무나 돌이나 어떤 북소리로 착각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자기 집사람 보고 내가 꿈속에는 방아 찢는 소리를 나무나 돌이나 북소리로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나무 소리, 돌소리로. 꿈을 깨고 보니까 옆에서 방아 찢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잠잘 때도 꿈속에도 직말하면 소리를 듣는 것은 그대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비단 잠잘 때 꿈속에서만 그 소리를 듣는 그것이 그대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목숨이 끊어져서 몸이 죽은 다음에도 그건 그대로 존재한다고 말했죠. 부처님 말씀에. 그게 이제 단멸을 의심하는 직은 종을 쳐서 그것이 단멸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 징험해서 안안으로 하여금 그 도리를 알게 했다 이 말이죠. 바사이광 것이 저 항아 강문을 본 것도 나오죠. 제2권에 어려서 본 것하고 또 소년 시절에 본 것하고 늙어서 본 것하고 항아가 달라짐이 없는 것처럼 그때 본 것이나 그 다음에 본 것이나 늙어서 본 것이나 별로 달라짐이 없다는 거. 그래서 사생 취생 하는 후에도 몸을 버리고 다시 다른 몸으로 바꾼다 해도 그 보는 것도 변함이 없이 항상 견성 그 자체도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죠. 그것도 사실은 단멸이라고 의아심을 품는 것을 근본적으로 원천 봉쇄하는 말이죠. 이 벼루직 따로 있다고
의심을 한 지건 부처님을 나타내서 여러 시방제불이 나와가지고 그 다른 방법이 없음을 타가 없음을 증명하였도다. 아난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수행 방법에는 육근에 의해서 수행 방법 외에도 그보다 더 좋은 법이 따로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할 때는 한직은 육근에 의해서 닦는 것 외에는 다른 법이 없다는 것을 시방제불이 나타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시방제불까지 다 오체에서 광명을 놓아가지고 그 증명을 한 게 나오죠. 그건 오권에 나옵니다. 오권에. 그래서 부처님을 나타내서 이 부처님은 시방제불이 나타나가지고 그 다른 법이 없는 것을 증명했단 말이에요. 결국에 생사를 계속하는 것도 육근의 결박이고 생사를 벗어나서 해탈을 얻는 것도 육근이란 말이 나오죠. 오권의 시방제불들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